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희도 뭐 처음에는 발의만 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통으로 되는 줄 알았죠. 제발 좀 제발 좀 소리 열어주세요. 제발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보호 차량 스티커까지 붙여 있는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차량인데 무늬만 통합버스였던 거예요. 2차 이게 좀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좀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희생이 돼도 그 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봐주질 않아요. 잊혀져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들의 곁에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와 같은 똑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편지도 쓰고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네. 오늘 심의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간사한 합의에 의해서 의사 일정이 상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의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안위 공관을 끌면서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8일 행안위 법안회의에서 해인입법, 정의입법, 생후 유찬입법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 진짜